부르셨어요.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네네. 아, 줄리아 씨가 요즘 십자수를 배우는구나. 근데 윤 쌤은 기다리기 지루하실 텐데.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아유, 이 양반이 뭘 그런 거래요. 아니요. 남자가 남자수예요? 남자들도 하셔요. 진짜예요? 예, 그럼요. 남자들 그래요? 여기 저희 고객 중에서 남자분들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아유, 양반 아니에요. 저 예. 이렇게 이거 십자수는 X방향으로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바늘 구멍이 다 네. 되어 있으니까 그 구멍에 맞춰서 하시면 예, 돼요. 예, 이렇게. 예, 예, 예. 예. 구멍, 네, 고기요. 천천히 해보세요. 예, 예. 예, 고기. 이쪽으로 나와서. 아, 저 오늘은 안 되냐? 안 되네, 잘? 아, 그, 어? 저쪽 대학생을 하려면 저리 해야지 쑥 잡으면 되잖아. 어디, 여기로, 어디로 넣으라는 거야? 여기로? 응. 여기로? 응.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야? 응. 맛있어. 어? 되네? 십자로? 어? 당신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아, 저기 이렇게 보면 눈썰미 있는 사람은 금방은 메고 고추 대봐. 당신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한번 해봐, 남자분도 아까 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잖아. 한번 해봐. 남자가 이런 거 했던 걸음걸이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뭐가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한번 해봐요. 아유. 아니, 그럼 선생님 계속 기다리시기 지루하시니까 제가 하던 거 있는데 요거 조금 해보실래요? 아유, 이 양반이 뭘 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눈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바늘 요렇게 잡는 게 한번 잡아보세요. 바늘이 아닌데. 네. 남은 일 있어요? 예, 고기요. 눈썰미도 있으신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아이고, 눈이 보여야 이게 눈이 보여야. 근데 옆에서 보는 거랑은 다를 텐데요. 아이고, 잘하네. 그럼, 예. 아니, 윤쌤, 무슨 바느질을 이렇게 잘해요? 오, 왕년에 십자수 좀 뜨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구멍도 더 빨리 찾으시고, 더 손놀림도 빠르시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 어디서 만났는데? 혹시, 해본 거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웬만한 여자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거 모르죠? 오, 진짜예요? 예, 웬만한 여자보다 잘하셔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먹는 여성 호르몬 그 연락을 아.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몸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아, 뭐, 이거 하면서도. 이거 나갈 때 걸음걸이가 틀려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당신 집안에 바느질은 당신 다 해. 잘하네. 집안에 바느질은 이제 멋있어 재봉틀이 있는데 들어서 없네. 그래도 손으로 박는 게 있는데 그건 해야지. 그건 하셔요. 며칠 후 식사하세요.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여보. 이 양반 뭐하나? 식사 다 했는데? 뭐 하세요? 밥 먹으라니까? 애가 미쳐. 십자수 하잖아. 와, 윤쌤 십자수에 재미 붙이셨네. 나 미치겠네 정말. 아우, 당신이 지금 그 십자수로 지금 이제까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고 이게 당신이고. 근데 이게 하나 만들어서 당신한테 선물로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당신 이걸 지금 날 주려고 한 거라고? 이거,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손에도 잘 맞고, 아주 재미가 슬슬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아니, 지금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아이고, 이쁘네. 신랑 각시네. 그래. 이거 진짜 당신 이거 다 한 거야? 다 했는데 이게 딱 한 번 찔렸어. 아이고, 그럼 당신 잘 됐다. 이거를 아주 취미로 해라, 자수를. 잘했네, 보니까. 내 그래. 취미는 스카이다이빙이야, 스카이다이빙. 기가 막혀. 아니, 무슨 뭐, 스카이다이빙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무슨 누구, 뭐 장례 치를 일 있어? 아이고, 진짜 스카이다이빙 아무나 해요? 젊은 사람도 그건 못해, 힘들어. 아이고, 아유, 됐어. 이거 놓고 가자. 이거 놓고 가자. 밥 드시고. 안 되니까. 빨리 나와요. 안 기다려. 알았지?